안녕하세요. 김경혜입니다. 여기는 입순동인데요. 낭만 궁떡 아주 멋있죠? 낭만이 있는 궁떡집입니다.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맛있는 이 순대에다가 제가 처다들 임신했을 때 순대를 먹고 시험한 집세에 빠지게 혼이 났어. 어디서 여자가 길거리에서 사먹냐고. 몰래 사먹다 뜯겼죠. 그리고 이제 이거 튀김, 또 이거 오뎅, 또 김밥. 김밥도 여러 가지야. 무슨 김밥, 무슨 김밥. 치즈김밥? 또 무슨 김밥? 무슨 김밥? 삼치김밥, 치즈김밥. 또 튀김, 파스타. 어우, 파스타 죽입니다. 이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. 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윤선이 윤 사장님, 또 우리 형순자 형 사장님, 안녕하세요. 또 우리 어머머, 우리 또 우리 박옥희 박 사장님, 또 우리 미남 사장님, 안녕하세요. 이뻐 죽겠다. 파이팅. 아, 우리가 이렇게 초대받아서 맛있는 걸 먹게 돼서 너무 좋아요. 사실 윤 사장님 딸이 여기 사장이에요. 윤성 씨라고. 우리가 미국 갈 때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오늘 시티 투어 그 표도 다 미리 예약해놓고. 우리는 아들만 있어. 형순자도 아들, 박옥기도 아들, 김경애도 아들. 얘만 딸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공동의 딸입니다. 최윤성이가.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하고. 이거 얼굴이 까맣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네. 옳죠, 옳죠.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. 근데 조그만 가게인데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우리가 낭만을 힙을 쓰고 있고. 이거 맛있는 거 우리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. 많이 오세요. 우리 친구 딸이 하는 가게입니다. 화이팅.